언니 가슴이 두근두근한데. 좀 해보지. 화이팅 팀이 잘하겠습니다. 높은 산에 밭에서 심은 나무가 다 열린 게 묵은 게 둘이 죽어도 하나 써봐. 밭에 나무에 달렸어. 달리는 나무 안 말고 사과 사과. 그렇게 알려주시면 안 돼. 그렇게 알려주시면 안 돼. 아니 그건 누가 알려줘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가만 해봐. 우리가 비행 가마 뭐 타고 댕기지. 말 말고 저기 낙타. 무슨 무슨 말이야?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낙타가 아니잖아. 아, 네. 낙타. 아. 아니, 난 말 이거는 말 통과. 촌 밥상 하는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야? 그 그래. 사람 이름도 같이 봐. 이름을 알아봐.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데 밥상 탤런트. 나이도 많고. 그리고 그 찬스 한번 해볼까? 뚝뚝이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아, 그래요? 아, 일어서도 돼요. 해봤어요. 많이 해봤어요. 아홉 개. 아홉 개 마시신다고? 아, 열심히 하듯이다. 이기자, 화이팅! 자! 옳지. 우리 동네 부자 씨 빠지게 자랐다. 이름도 돼야 되고. 그러면 통과. 지금 단독을 넣었었는데 옛날의 명칭은 단독초등학교. 우리 나만이들 할매 할배 나만이들 모아놓고 연필로 쓰는 것이 그게 뭐고? 씨 잃어버린 30년 노래를 부른 사람. 서른도 땅구에 높은 거는 하늘. 야, 이겼다! 근데 힌트도 안 쓰시고 이렇게 맞추셨어. 에? 힌트도 안 쓰시고.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.